여기는 몽골의 북쪽 차강노릇. 이곳 타이가 숲에서 제일 용감한 형제들을 소개할까요? 밀려모라는 데서 왔다. 이거는 데서 야돈. 차사를. 아, 지금 돈이서도 못 가라고 지금. 아하. 우리 오남매의 대장 큰형 마타들. 못 가라고 하더커. 처음부터. 엄마보다 우리를 더 잘 챙겨주는 사랑극 큰 누나. 그리고 올해 6살 동생 디치예요. 그리고 형 누나 동생과 같이 살아가는 저는 셋째 바이오스타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은 울창한 침엽수림이 빽빽이 들어선 몽골의 깊은 산속. 술록과 함께 살아가는 곳, 바로 타이가 숲이랍니다. 몽골의 북서쪽.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이틀이나 걸리는 숲속지대. 여기가 바로 차강노릇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하나 둘 친구들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수업 시작 전 3월이지만 아직 영하 20도의 추위. 그래도 운동장은 아이들로 가득 찹니다. 볼이 빨개질 정도의 바람이지만 이 정도 추위쯤이야 우리는 징기스칸의 후예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등장하면 이제 수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도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장작을 운반하는 것도 그중 하나죠. 오래된 건물이라 교실 안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일 난로를 떼야 하니 하루에 필요한 장작만도 꽤 될 수밖에요. 아무리 추워도 학교에서 하는 난방은 교실 뒤에 자리한 이 작은 난로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교실 안 누구도 춥다고 엄살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술록을 타고 몽골 숲속을 휘젓던 차탕족의 아이들이니까요. 차탕이란 우리말로 곧 술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차탕족의 후예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숲속에서 내려와 이곳 차강노루에서 삽니다. 방학이 되면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봄방학을 하는 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짐을 들고 앞장선 사람이 우리 큰형 마타들이에요. 지금은 몸이 아파서 학교를 쉬고 있죠. 이 작은 차가 차강로에서 근처 차탕종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다니질 않아요. 주로 학교에 다니는 차탕족 아이들이나 시장을 보러 나온 어른들이 이용합니다. 차는 눈밭을 가로질러 타이가 숲을 향해 달려갑니다. 정원은 8명인데 이 미니버스 안의 손님은 벌써 10명을 훌쩍. 이 녀석도 손님 중 하나지요. 우리는 정말 버스 타는 게 고역이에요. 산속에 살던 우리는 이 기름 냄새가 너무 힘들어요. 3시간을 달려 겨우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길이 없어 버스가 들어갈 수 없답니다. 눈만 쌓여 있는 이 허허벌판에 무슨 집이 있냐고요? 우리 집이 있는 곳은 근처 도시에서 반나절은 떨어져 있는 침엽수림지대. 우리는 이곳을 타이가 숲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집까지 또 3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멀죠? 사실 큰형은 지금 학교를 쉬고 있어요. 누나랑 나를 데리고 가려고 어제 도시로 나왔답니다. 형은 다리가 아파서 벌써 6개월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한 시간쯤 걸었을까요? 마음은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금방 지칠 테니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다기다 일단 차가 산대온 아가다가 제일온 갈대자 어떠가 갈 차선 차선들 또